안녕하세요. 남인팅의를 칭찬합시다 MC 응급실 간호사 남인우입니다. 벌써 단풍이 빨갛게 물든 가을이 찾아왔네요.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이 개원하고 벌써 세 번째 맞는 가을인데요. 직원 여러분들도 출퇴근하시면서 뒤편의 천보산의 가을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아 참! 그리고 환절기에 독감 예방접종은 다 잘 하셨죠? 저희 병원에 방문하는 내원객 여러분들께도 성인 예방접종에 대해서 잘 알려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남인팅길과 함께 칭찬 직원 만나러 빠르게 출발하시죠. 네, 남인팅길의 칭찬합시다 3화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심혈관 센터인데요. 오늘의 칭찬 직원은 바로 김혜영 방사선사 선생님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예원 선생님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칭찬 직원에 선정된 것을 축하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김예원 방사선 선생님입니다. 약수하지만 좀 드시라고 커피랑 드실 것 좀 사왔어요. 같이 나눠 드세요. 네, 제가 이 판넬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의학과 김예현 방사선사가 바쁜 업무 중에도 짬짬이 공부해 제20회 전문 방사선사 자격시험에서 임상 초음파 심장 전문 방사선사 부분 수석 합격을 하였습니다. 평소 업무 중에도 동료를 잘 챙기고 열심히 전문성을 위해 더 노력하는 모습에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많이 칭찬하고 싶어요. 임상 초음파 심장 전문 방사선사 동료들. 그 기분이 진짜 좋으실 것 같은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뭐 뻔한 말이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한 거고 같이 있는 선생님들을 도와드리고 함께 잘 되는 일을 하는 게 제 몫인데 그거 자체를 당연하게 생각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훈훈한 풍경입니다. 예원쌤 도움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근데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심장 초음파 씨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공부하시고 또 도와주시는 것 같아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평소에도 업무에 대한 지식도 많으시고 열정도 많으셔서 옆에서 많이 배우고 닮고 싶은 선생님이십니다. 뭐 준비하신 거 아니죠? 너무 자연스러운데? 아니. 평소에 마음을 담았어요. 이렇게 연습하고 섞이는 정신 해결제? 오늘의 주인공 영상의학과 김예원 방사선사 선생님입니다. 다시 한번 칭찬 직원에 선정된 것을 축하합니다. 자기소개.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의학과 소속으로 심장 초음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예원 방사선사입니다. 방사선사 된 지는 이제 12년 되었는데요. 심장 초음파 업무는 지금 6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 12년이나 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 네. 병원은 이제 개원한 지 3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네. 저희 병원을 선택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라도. 제가 뉴스로 접했을 때 설립 이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병원이 잘 되는 곳에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필요한 곳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인구 대비 의료 취약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경기 북부 지역이. 제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조금 더 고위험의 중증 환자분들에게 좀 찾아가서 좀 처음에 세팅하는 게 어렵더라도 같이 발전해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원래 개원병원에 오는 게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었어요. 처음이라서 네. 뭐 세팅해야 될 것도 많고 네. 체계도 안 잡혀있고 그런 게 많아가지고 엄청 힘들다고 들었는데 그런 이유로 저희 병원을 좋아하죠. 도전적인 정신도 좀 제가 성격에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액티브한. 맞아요. 바쁘신 와중에 어떻게 임상심장 전문 초음파 방사선사 시험에 이렇게 또 도전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심장 초음파 자체가 비침습적이고 손으로 문질러 가면서 검사하는 검사기 때문에 보기에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토요가 되거든요. 근데 영상을 정확하게 획득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측정값을 제시해야 심장의사 교수님들께서 그에 맞게 판독하시고 재검사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나 인체에 대해서 해부학적인 물리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풍부해야 해요. 고위험 중증 환자가 많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 제가 다 섭렵할 수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제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전문적으로 숙지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되짚는 생각으로 시험을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심장초음파를 한번 받았었는데 그때 그 선생님께서 손목을 꽁짝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손목이 진짜 아프실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다가 수석 합격을 하셨다고 네. 하시는데 비결이 뭔가요? 비결이라기보다는 좀 하는 김에 제대로 하자는 마음이 가장 컸고요. 제가 처음에 심장초음파를 시작하면서 봤던 서적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는 게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검사를 하고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쌓았던 임상적 경험, 그렇게 배웠던 지식이나 기술들이 가장 큰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아직 입사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퇴근하면 너무 피곤하고 해가지고 당연하죠. 자기 개발에 살짝 소홀해진 느낌이 있었는데 저도 오늘부터는 다시 한번 공부를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저 1년 때는 많이 놀았어요. 아, 그래? 괜찮습니다. 조금만 놀게요. 조금만. 네. 어떤 환자분들이 주로 오시나요? 일단 뭐 쉽게 말해서 건강검진 하시면서 엑스레이상 심장이 커 보이거나 심전도상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내원하시는 경우, 그 다음에 심혈관계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쉽게 말해서 가슴이 조이듯이 아프다든지 숨이 차든지 몸이 붓는다든지, 그리고 만성 심질환 환자분들이 의심되는 중증 질환 환자분들, 그 다음에 뭐 선천적으로 심장에 가족력이 갖고 계신 분들 등등 여러 환자분들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증상이 있을 때 네네. 그래서 심장내과 외래뿐만 아니라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로 오셨다가 심질환 의심돼서 급하게 하시는 경우, 그리고 뭐 탑과 병동에서 입원해 계시는 동안 심장 쪽에 소견이 필요한 경우 협진으로서 이제 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좀 힘든 부분이 있을까요? 고충 같은 거? 출근해서 총 일해야 하는 근무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심장내과 외래를 통해서 예약하고 오신 환자분들 이외에도 응급질환으로 급하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수술이 잡혀서 바로 협진이 필요한 경우들 중간중간 틈틈이 환자를 불러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나 순서를 맞출 때 좀 급박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환자분들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최대한 대기하지 않도록 해야 될 때 조금 그럴 때 긴장도 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좀 힘든 점도 있습니다. 초음파 업무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가 있을까요? 가장 생각나는 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님들 나 이전에는 아파서 서울에 큰 병원 가려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버스 타고 그랬는데 생겨서 너무 좋다 이런 말씀하실 때 그런 경우에 좀 많이 기억에 남고, 이제 뭐 큰 병원 가려고 서울까지 안 가도 여기서 빨리빨리 수술도 해주고 수술도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 있어요. 그럴 때 아, 참 내가 그 과정에서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좀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출근하면서 환자분께서 길을 좀 헤매고 계시길래 제가 접수처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왔거든요. 근데 그분도 원래 서울까지 나가시다가 큰 병원이 생겨서 한번 와봤다고 어머니가 맞아요, 너무 좋다고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이렇게 또 경기 북부 또 의료 취약 지역에 맞아요. 큰 병원이 생겨서 큰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정말 환자분. 많이 느끼고 정말 많이 들어요. 환자분들한테.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무래도 경기 북부나 의정부 쪽에서 작은 병원에서 심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오셨는데 저희가 빠른 검사를 통해서 이제 교수님들이나 교수님들께서 빨리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 환자분이 좋아지는 경우 이런 분들이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 직원분들 중에서 몇 분 계시는데 불편한 증상으로 오셨다가 심장초음파 해보니까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초음파 통해서 구멍 있는 걸 확인하고 시술 통해서 나중에 경과 관찰해보니까 완전 좋아졌어요. 근데 그런 경우 볼 때 되게 막 뿌듯하고 네, 기쁜 마음이 듭니다. 환자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 진짜 뿌듯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저희 검사를 빨리 잘해야 교수님들이 그에 맞게 진단하시고 신속하게 시술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네. 자, 우리 의정물지대학교 병원의 장점 한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방사선사로 근무하면서 가장 최신의, 가장 깨끗하고 가장 최신식의 기계들, 그 진단 장비들, 그리고 여기저기 병원의 스타 교수님들이 대거 영입함 중. 환자분들이 안 올래 안 올 수 없지 않을까요? 그쵸, 뭐든 새 거가 좋잖아요. 맞아요. 새핑이죠? 네. 모든 게 다 새핑. 나는 새핑. 모든 게 다 새핑.
모든 게 생각. 혹시 저희 병원 뭐 타부서 분들한테 뭔가 전하고 싶은 말이나 그런 게 있어요? 저희 뭐 기능 검사실 외래팀 모두 너무도 감사하지만 사실 저 병동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심장 초음파 온콜로 그때그때 진행해야 되는 경우 많아서 막 전화해서 급하게 지금 내려주셔야 돼요. 지금 바로 내려주세요 이러면서 되게 조금 재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되게 바쁜 업무 중에서도 빨리빨리 이송해 주셔서 환자분들 검사하게끔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긴박하게 전화드리면서 죄송하다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12년 동안 방사선사로 일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느낀 거를 후배한테 꼭 전달해주고 싶다, 후배들은 뭐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방사선학과를 전공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어요. 핵이학과, 종양학과, 영상의 쪽에 진단학과. 그중에서 저는 초음파라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후배님들이 다양한 업무를 하시면서도 심장초음파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꾸준히 노력하셔서 언젠가 좀 저랑 같이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동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희 병원 심장초음파실 작년에 확장하고 이번에 기계도 3개 새거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실 방사선 후배님들 앞으로 지원하실 기회 있을 때 꼭 지원하셔서 같이 의정부지병원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발전하고 좋아질 건데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분들한테든 아니면 내 자신한테든 나는 어떤 방사선사로 남고 싶다, 기억되고 싶다 그런 거 있을까요? 뭐니 뭐니 해도 일 잘하고 환자분한테 친절하고 환자 공감해주고 그런 성실한 방사선사 그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루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직 더 완벽하게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영상의학과의 심장 전문 방사선사 김예연 선생님을 만나봤는데요. 다음에는 어떤 부서에서 나미팅게이를 칭찬합시다 주인공이 탄생할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의정부 일지대학교 병원 직원 모두가 칭찬 직원에 선정되는 그날까지 나미팅게이를 칭찬합시다. 또 만나요. 안녕.